남양유업의 최대 주주가 홍원식 회장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한엔 컴퍼니로 변경됨에 따라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 체제가 6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 최대 주주가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엔코 19호 유한 회사로 변경됐습니다.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한엔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, 이에 따라 한엔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 매매 대금 3,1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.